성인에서 기도이물 폐쇄의 원인은 대부분 음식물입니다. 주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호흡곤란과 괴로움을 호소하는데 양손으로 목을 감싸지며 괴로워하는 것이 특징적인 징후입니다. 기도 폐쇄 환자는 빠른 응급 처치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 기도이물 폐쇄에 대한 응급 처치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목에 뭐가 걸렸나요? 기도에 이물질이 걸린 경우 호흡 곤란과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양손으로 목을 감싸주며 괴로워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도 이물 폐쇄로 판단될 경우 바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때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 기도 이물 폐쇄인 것 같습니다. 119 신고해주세요. 기침할 수 있겠습니까? 환자가 강한 기침을 하고 있다면 자발적인 기침과 호흡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기침을 하지 못하면 바로 복부 밀어내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기침 한번 해보실래요? 좀 더 크게 해보실래요? 환자의 등 뒤에서 배꼽과 명치 중간 정도에 주먹을 위치시킵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을 감쌉니다. 팔에 강하게 힘을 주어 배를 안쪽으로 누르면서 위로 5회 밀어내기를 합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 도착 시까지 복부 밀어내기를 반복합니다. 복부 밀어내기를 반복하다가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임산부 또는 복부 비만이 심한 사람의 경우 복부 대신 가슴 부위를 밀어냅니다.